오늘은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밤까지 계속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부산과 남해안의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 정도입니다. 또 경남 내륙은 내일 아침까지 최고 3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경남 서부 내륙은 눈이 내려 쌓이겠는데요. 예상 적설은 1에서 5cm, 지리산 부근은 최고 8cm 정도입니다. 특히 산청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또 부산과 남해안을 따라서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을 따라서는 폭설이 예보돼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겠는데요. 낮 최고 창원과 밀양은 7도, 거제는 8도 등으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부산과 김해는 낮 최고 9도, 양산은 8도가 예상돼서 아침보다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치면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도 없겠고요. 설 연휴에도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두 공항 모두 비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에는 급병풍이 불고 있는데요. 연결편 지연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셨습니다.